봐봐. 더 좋은 거 알려주라고 그래. 네. 똑같아. 네. 자, 다시 봐보세요. 뒤로 빠져나가서. 네. 자, 자, 바탕화면. 자, 크리에이터 헬퍼. 크리에이터 헬퍼. 클릭. 크리에이터 헬퍼. 네, 클릭. 이제 이번 두 번째예요. 네. 봐봐봐. 네. 오빠 봐봐봐. 네. 네. 자, 아까는 썸네일 제작이고, 네, 채널아트 제작. 똑같은 말이야, 그냥. 네. 자, 채널아트 제작은 뭐, 일단 해봐야 뭔 말인지 알아. 자, 채널아트 제작, 시작. 채널아트 제작. 진짜 이거 안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오빠가 알려주는 건데. 자, 세 번째 거 눌러볼까, 이거. 네. 컨스트릭션, 시작. 컨스트릭션. 눌러봐, 이거. 컨스트릭션. 눌러서 똑같이 아까 유튜브 마케팅. 채널아트에서 컨스트릭션. 그렇지. 똑같이 또 작성해봐. 유튜브 마케팅, 특강, 강사, 조정문. 이게 여기까지 한데 뭐 얼마예요? 뭐 똑같이 사진 또 불러오고 완료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온 거 봐봐. 미쳐버려 또 미쳐버려. 미쳐버려. 썸네일 제작이 아니고 채널 아트 제작. 안전지대를 벗어난 이미지는 모바일 채널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장된 이미지에는 안전지대 안내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나 보지? 저장된 이미지에는 안전지대 안내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봐. 자자자 잠깐만요. 걸러지 마시고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자, 나인 시작. 나인 이걸로 해봐. 나인으로 첫 번째 걸로 해. 첫 번째 걸로 라인. 첫 번째 걸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제 잠깐만 형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자, 합니다. 웃어. 하나 둘. 이거 참 좋대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는다. 내가 아까 크리에이터 눌러서 아까 다시 한번 채널아트 제작 갖고 이건 누르시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네모 아니야. 이게 채널아트 안무니까. 그 시간 말해 거기 넘어가 안 돼. 잠시만. 그럼 똑같이 하세요. 그냥 아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마케팅 될까? 네. 이미지 수정 및 복원 설치 하지 말고 그냥 저장만 누르면 될 거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할 수 있나 봐요. 저장. 앞전 거는 지워지고. 근데 이건 지금 지워지네. 예, 네. 예, 네, 지금 안 되네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썸네일 제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해보시고 밑에 또 세 번째 프로필 제작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눌러서 네, 그러면 네.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은데. 네, 네. 본인들 이렇게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네, 프로필 이미지. 어차피 똑같은 건데 약간 뭔가 달라져서. 이런 식으로 위에 올라가고 밑에 올라가고 다 똑같은 거네. 그렇죠. 글자 원인이 되잖아. 근데 이거는 아까 저분 형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똑같은 건데. 예. 여기다 할게요. 또 똑같은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분이 예. 그런 작업 보고 우리가 한 건 이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렇죠. 형님 이름이? 김선영. 김선영. 김선영 써봐 그냥.
가지고 아까 사진지 같은 거 불러서 완료하면 이렇게 이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리실 거예요. 나하고 형님하고 마케팅 간이 예, 저자 그래서 이제 바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몇 번 해보세요. 이걸 해서 바탕면이 나온다고? 아니 그 이제 바탕면은 난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또 아까하고 똑같이 그거는 그게 하루에 하나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앞전 거는 하면은 없어지고 다시 또 하고 그 이미지 하는 거. 어떤지 앞에 한 거는 아니요. 저는 좀 하면 이거 만들 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다 입구에다 만들죠. 저장하는데 이제 바탕화면 가보세요. 다 깔려있어 이제. 바탕화면 그 갤러리 가봐봐. 갤러리. 갤러리 쭉 가서 이제 갤러리 가봐봐. 앞전에 한 거는 지워지고. 그렇지. 다시 네, 네. 새 거. 근데 아까 제일 위에 이렇게 제일 좋아. 다른 거 있으면 더 없어 보이죠? 네, 네. 갤러리 가면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야 형님이 강의해 본 거야. 김선영 내가. 글씨가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엉망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제일 좋다고. 아까 그 크리에이터 제일 처음에 거 제로에 네. 썸네일 제작이 제일 좋아. 네. 그렇죠. 그렇죠. 자주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